트레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사 한규성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김시은 팀장님의 지난주 종목 수익률 리뷰를 하신다 그래서 그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입 시스템. 네, 네 저번 주 토픽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29% 정도 이제 그 목표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저점에서 눌림목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률이 크게 나왔었는데 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XR기기 출시를 미루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메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XR기기를 출시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담아봐도 괜찮다는 입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현재는 눌림목매수 구간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일 이슈로 인해서 크게 눌렸는데 오히려 눌린 이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또 두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한규성 대표의 종목입니다. EN플러스를 시작으로 MDS테크, 대한항공, 큐브엔터, NKMX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은 LG생활건강, 파라다이스, 덴티움, JIP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규성 대표님의 종목이고요. EN플러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EN플러스, 뭐 일단 제2의 또 금양이라고 좀 불리는 네, 그런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원통형 이제 각형 배터리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에 이어서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소방까지. 그러니까 즉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신경 쓰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엊그저께도 뭐 나왔다시피 뭐 흑연에 대한 부분, 뭐 니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이제 직렬 구조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니켈 광산을 또 인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수익 구조를 또 이제 개선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좀 같이 보시게 되시면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 구간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잡아가셔도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평선 위쪽으로서 계속해서 외인들에 대한 수급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적절한 포지션을 잡으시고 짧은 목표치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치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방망이를 들고 접근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 오늘 종목 쭉 보니까요.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네, 가장 먼저 LG생활건강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시장을 많이 휩쓸었는데 여전히 저는 이 이슈가 계속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11월 말부터 완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나왔었는데 시설 격리라든지 PCR 해제 그리고 상시적인 봉쇄가 해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접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80대 이상부터는 95%,
그리고 60대와 70대 같은 경우에는 95%, 그리고 80대가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워낙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코로나 재확산이 됐을 때 추가적인 봉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도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가장 나중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화장품 섹터 중에서 중소형주, 뭐 토니모리라든지 이치한불 같은 중소형주 위주로만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투신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계속적인 팔로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관의 수급 이탈이 나왔을 때 함께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이고요. MDS테크입니다. 빅데이터 로봇 관련주. 12월 2일 날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는데, 네, 매물이 정말 많이 출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12월 2일에 일단 뭐 매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잡혀있던 네.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강한 수급으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지만, 반면에 그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또 다시 나타나 주므로서 또 윗꼬리를 또 길게 달고 밑으로 좀 하방으로 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습니다. 근데 뭐 이때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이슈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한다면, 네. 일단 인동첨단 소재, 뭐 최근에 이제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30조 원 가량의 리튬을 이제 좀 채굴한다라는 이제 채권권을 또 이제 볼리비아 리튬 광산에 대한 채권권을 이제 인동첨단 소재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요. 이쪽에 대한 관련주로서 이제 MDS테크가 좀 이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관련으로서는 이제 MDS테크의 이제 사외이사가 이제 인동첨단 소재에 이제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리튬 관련 쪽으로도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좀 큰 장대의 양봉이 좀 이제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전에 있었던 또 이제 또 장대 양봉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매물대에 대한 매물벽들, 좀 크게 좀 잡혀있던 매물벽들을 계속해서 조금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삼성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현대 쪽, 그다음에 뭐 만도, 모비스 이쪽과 같이 함께 이런 자율주행 쪽과 그다음에 인동첨단 소재에 대한 리튬 쪽, 이런 쪽도 같이 좀 같은 테마로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DS테크 매물대 소화를 하긴 했지만 지금 각 차트를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좀 이야기도 해보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세현 팀장님의 종목 파라다이스. 오늘 10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섹터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 기조가 리오프닝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 빨리 업황 회복세가 나타나는 섹터가 어딜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단연 카지노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업황 회복세가 가장 빠른 흐름이기도 하고요. 일본 하늘길도 열리고 있고 중국도 개방 분위기 나오게 되면서 업황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다시 돌아온다는 기조로 봤을 때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인 관광객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만 했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50% 그리고 600%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에도 일본 노선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서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섹터를 보게 되면 드롭액과 홀드액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홀드액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건 드롭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롭액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에 2019년 대비했을 때 약 85% 정도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업황 개선세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VIP 비율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뿐만 아니라 VIP 비율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있다 보니까 땡!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들어보겠습니다. 한규상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대한항공 내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인수합병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네. 점진적인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네. 이게 승인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일단 2019년도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이제 여행객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크를 또 찍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로 인해서 뭐 피크를 찍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일단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강제적으로 좀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 쪽으로도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 정도 가량의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좀 되었습니다. 네, 300%라고는 하지만 일단 2019년도에 비해서 약 30%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원래대로 그러니까 2019년도 정도에 대한 그 수준치를 맞추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년에는 약 70% 정도까지 2023년도에는 약 70%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24년에 돼서야 약 100% 이상의 추가적인 또 수요가 또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딜 수는 있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실적 기반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항공적인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뭐 코로나 때 도 이제 흑자를 또 기록한 부분 또 화물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화물적인 부분에서도 수요가 좀 줄기는 했지만 뒤쪽에 백 가이드라인으로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느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실적에 대한 회복세를 안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임플란트 관련주 덴티움인데 사실 임플란트 관련주 많잖아요. 네, 그중에 덴티움을 들고 특별한 이유 궁금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그 앞서서 좀 네. 저희 중국 리오프닝과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덴티움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뭐 모멘텀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시장 눌리면서 함께 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저점일 때 다시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봤을 때 8만 원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 약 10% 정도 성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중국 리오프닝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임플란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에서 약 50%가 중국에 의존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 이벤트가 VBP라고 정부에서 임플란트를 대량 구매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주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는 좀 객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임플란트의 개별 가격 같은 경우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수요 확대 기조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중국의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엔터테인먼트 관련 중에서 큐브 엔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일단 뭐 큐브 엔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대형 기획사 네 곳과 좀 별개로 이제 큐브 엔터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자,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그룹 중에 이제 아이들이라는 그룹으로 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음반에 대한 선 주문량이 일단 70만을 넘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일단 뭐 블랙핑크라든지 네, 이런 아이브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걸맞는 이제 글로벌 대형 스타가 또 탄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음반 판매업과 뭐 이런 공연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또 NFT 쪽으로도 또 발을 또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약 총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향후 이제 있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망은 좀 더 밝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4사에 대한 시가총액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하이브가 일단은 좀 가장 큰 시가총액 6조 이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N과 JIP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이제 YG 엔터조차도 약 8천억이 시가총액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약 2,8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브엔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JIP 엔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큐브엔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JYP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든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엔터주가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JYP는 3분기 실적을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4분기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엔터 4사 중에서 실적적으로 특히 아티스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 크게 기대가 되는 섹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라든지 그리고 YG는 뭐 대표 구속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JYP가 단연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업황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를 하면서 콘서트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콘서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함께 MD라든지 부가적인 수익 상품군도 함께 팔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사 수익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 연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콘서트라 든지 행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신규 아티스트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팀 정도 데뷔할 예정인데 신인 아티스트가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브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마마에서 대상도 받았는데 신인 대상도 함께 받았거든요. 이렇게 히트를 친 아티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굉장히 득점수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팀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5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NK맥스인데 고형암부터 알츠하이머까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어떠한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NK맥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뭐 면역 세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 NK라는 이제 뭐 면역 활성 세포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배양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암 세포를 이제 잡아 먹는 그러니까 활성화된 이제 선천적인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잡아 먹는 그러한 세포를 배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이제 약진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지금의 바이오는 좀 예전의 바이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이 되는 바이오 종목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옥석 가리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얘네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나타나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곳들은 지금 현재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투자처도 제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형암과 육종암, 비소세포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특히나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증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아직까지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세계 최초로 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NK맥스가 이번 JP모건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좋은 결과 또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NK맥스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김시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뭐 많은 투자분들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저는 네.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하게 되면서 콘텐츠 관련주가 좀 흥행을 했다가 지금 조금 눌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섹터 내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12월 달에 아바타2가 개봉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말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디즈니에서 이제 밥 아이거 대표가 귀환을 했습니다.
디즈니 황금기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성 악화 문제가 좀 있었지만 밥 아이거가 귀환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OTT 경쟁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OTT 경쟁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히트친 구작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국내 콘텐츠 제작 1위 기업이다. 그만큼 히트친 구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재미있는 작품을 발견하고 이제 신인 작가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배출하는데 그만큼 작품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슈룹이라든지 환원 같은 뭐 최근에도 흥행 굉장히 좀 잘 진행했었는데 4분기에도 환원 2 그리고 더 글로벌과 더 글로리요. 글로리 네. 같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이제 작품군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MD스테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고점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를 하면서 지금 하방으로 다지고 있는데요. 자, 21선 위쪽으로의 좀 지지 구간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에 대한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진입하기가 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위쪽으로의 이제 상단인 한 7,000원 정도까지만 잡으셔도 충분히 그 구간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단인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5,600원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을 잡고 이렇게 좀 안정 지향 쪽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네, 저는 파라다이스 가지고 왔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현대투자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점 대비했을 때 약 10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 같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도 좋지만 17,3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두 분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하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계가의 한규성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